하루 여섯 끼 어린이 입맛 게다가 편식까지 하세요. 네. 정말 사상 최고의 어려운 의뢰인이 아닐까 싶은데 2년 만에 받은 건강 검진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검사 결과는 놀랍습니다. 예?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 모두 정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면 혈당에서는 뭔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뭔가 나와줘야 돼요. 네, 고지혈증이라든지. 근데 간 수치, 혈당 수치 모두 정상이에요. 와. 잘못된 이 식습관에서 찾을 수 없는 정상을 만드는 뭔가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진심이 실리지 않는 이런 조언을 드리게 되네요.